찹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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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카이저님 데리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 시쿨링. 아 요즘 초고 스펙 데리컨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기분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초고 스펙 분들 직업 영업하실 분들 저한테 또 맡겨주십시오. 제가 또 좀 모르는 직업 있으면 하루 이틀 공부에 와가지고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능력치부터 살짝 볼게요 여러분들.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와 16만 카이저 미쳤다. 자 어빌리티도 완벽하고요. 야, 지금 현재 카이저 넘버원인가요 지금 킹콜님? 자 스탯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벨 258, 힘 68,27이시고요 수공 3,800에서 4,200, 그리고 데미지 53, 보금 357, 최종 데미지 20, 방무 95, 크리 발동 71, 크리 데미지 65, 어빌리티 세 줄이 다 완벽합니다. 보공 20, 법지 35, 크리 18% 지렸습니다. 오, 와 아이템부터 살펴볼까요? 오, 아케인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 첫 번째 링입니다. 우리 22성 마이스터링이고요 088에 윗잠 27%, 에디셔널 10렙당 2에다가 힘 5%, 그리고 고피아 반지 999에다가 우리 에디셔널 11, 10, 11, 실블링 10성에 27%, 에디셔널 4퍼 11, 11, SS급 마스터 주얼링 12999에다가 에디셔널 5퍼 4퍼, 핑크빛 선배 72에 6%. 와 이거 매물 찾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여기가 여러분 이노시스 서버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매물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놀장 대신에 22성 템이 좀 더 많네요. 자 도미네이터 펜던트 22성이시고요 56에 4%, 그리고 999에다가 에디셔널 7퍼 10렙당 힘 1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성 라썸 펜 우리 14에 올텐 2%, 999에다가 에디셔널 5퍼 14, 4 사용 중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와 무기 뭔데 야 이거. 야 이거 여러분 1초에다가 잠깐만 1초에 뎀 올 붙어 있고 22성 위대한 루시드 보보공 40, 30, 12에다가 에디셔널 12, 9, 4퍼. 와 뭐야 야 무기 이거는 직작이신데? 가위시 10입니다 미쳤어요 여러분들. 이거 1초 맞죠? 142가 이게 2초지? 와 전섭급이다 무기. 자 그리고 타일런트 히아데스 벨트 우리 10성이고요 48에 5%, 그리고 12,99에다가 에디셔널 5퍼 4퍼 공 11. 와 깔끔깔끔해. 와 그 다음에 아케인 쉐이드 나이트에 자 여기는 좋은 색이죠. 깡초 132에다가 12,96, 그리고 에디셔널 5퍼 4퍼 사용 중이십니다. 설마 이건 룩 없나? 아하! 샤이니 레드 워리어 마이서 심볼이었고요 16에 3%, 윗잠 12,69, 에디셔널 10렙당 힘 2, 그 다음에 힘 5%, 힘 16 사용 중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22성 파플라토스 마크 56에 6%, 아우 윗잠 깔끔하고요 에디셔널 7퍼 5퍼 사용 중이십니다. 자 이그라이 워리어 아머, 예 이그라이 워리어 아머 22성이고요 64에 6%, 힘 12,96, 에디셔널 7퍼 10렙당 힘 1 사용 중이십니다. 야 뭐야 이거 나 바지 막 깡초 120이 트릭스터 이런거 처음 보는데 깡초 120에다가 이그드라 제작이고요 위잠 12, 12, 6에다가 30%, 에디셔널 10렙당 2에다가 힘 5% 사용 중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케인시 나이트 슈즈. 우리 이것도 좋은 작에다가 이그드라시 썩작이고요. 깡초 126에다가 위잠 쿠구! 에디셔널 555 사용 중이십니다. 어우야, 아케인 22성. 그 다음에 마이스터 이어링이고요. 깡초 112에다가 공 112, 그리고 위잠 30%. 에디셔널 5퍼 4퍼 사용 중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 숄더 22성 091에다가 윗잠 33%, 에디셔널 10렙당 플러스 2 힘 5% 사용 중이시고요. 다음에 깡초 138 아케인 쉐이드 나이트 글러브, 이거는 04자 놀금 리턴인 것 같습니다. 04 이상 놀금 리턴인 것 같고요. 윗잠 상크에다가 에디셔널 012 힘 4% 4% 사용 중이십니다. 그리고 드래곤 엠블레 어우 윗잠 0 30%에다가 에디셔널 12,9 방무 4%,
그 다음에 7위 뺐지, 7위 몬스터 파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궁이 깊이를 안자. 현존 이제 검마합사 바로 밑단계 최종 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진이라를 잡으면 얻을 수 있는 훈장을 모루를 하셨습니다. 이노시스 서버의 카이저로 이제 진이라 격수로 다니고 있는 시콜림. 자, 그리고 진레이 노바이 정수. 아, 우리 보보방 40, 30, 30에다가 에디셔널 12구 사용 중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케인템 마지막 라스트 아케인템은 깡초 120에다가 우리 이것도 주문작 위장 꾸구구 에디셔널 5퍼 16 10렙당 힘 1 사용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마트 요거는 또 매지컬 작에다가 096 그리고 위장 30%로 에디셔널 7퍼 5퍼 사용 중이십니다. 자, 그리고 포스는 여러분들 우리 헤비 상징 1320 포스 만렙. 자, 이렇게 해서 주탯이 딱 이제 6만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은 8000. 야, 요거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드소 데리콘 한번 체험을 해볼 예정이고, 이제 카이저가 변신 게이지를 통해서 이제 변신을 하는 캐릭터라 하드소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템 창 또 보면은 터진 루카마가 하나 있다는데, 와, 이걸 또 루카말도 제작 중이셨네. 이것도 놀금 리턴 04 이상으로 붙여준 거로 보이시고요. 야, 근데 여러분 이노시스 서버가 그 여긴 리프가 아예 안 열리는 서버인가요? 놀장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는 요 원래 놀장템이 여기 아예 없나요? 요 이노시스 분들 왜 이렇게 많이 모여서 뭐야? 자, 변신 색상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카이저의 깐지가 뭡니까? 바로 블랙카이저 아니겠습니까? 변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다! 블랙카이저 발동! 뭐야? 블랙카이저 어디갔어? 오른가요 이거? 님들 저 레드카이저인가요? 퍼플 블랙! 와, 나 블랙카이저인데? 아, 진짜 원기형님 우리 카이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 게이지 채워두고 일단 여러분 다시 변신하면 또 몰라요. 네, 제접 한번 해보고 다시 변신하고 우리 이노시스의 우리 팔라딘 버프 그 다음에 와운비숍 버프 한번 구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일단은 시콜림 딜 사이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이저로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 하드소우니까 윙비트를 섞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네, 윙비트 섞어주기. 오케이. 프로미넌스. 아, 이게 또 무적기죠 여러분들. 카이저가 갖고 있는 무적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밤에 재방송 이제 몰카무로 보실 때 여러분들 이거 눈갱 조심하시고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내 눈. 자, 그래픽을 낮춰서 여러분들의 안구 건강을 또 같이 지켜드릴게요. 자, 쿨마다 윌 오브 소브와 인퍼널을 노변신 때 섞어달라고. 인퍼널. 아, 인퍼널 브레스. 확인 확인. 방어 모드는, 야, 이건 구덱인데? 딱 봐도 방어력 200증가? 나와 이 자식아. 방어 모드 쓰면 직사기를 한번 버틴다고요? 변신 때? 진짜요? 전기줄 한번 버티기 가능? 완전 위급할 때 사용한 용이네. 방어 모드도 그럼 넣을게요. 예. 죽을 것 같은데 풀피 상태에서 방어 모드로 한번 살짝 스위칭 해줘야겠다. 방어 모드 쓰고 공격 모드 바로 쓰면 되는 건가요? 아, 방어 모드 공격 모드 빠르게 스위칭 되네. 아이고, 진용님 31,000원. 우리 또 소데스카이 또 희망. 아, 우리 갓진용님께서 또 우리 31,000원 우리 슈퍼챗. 아, 이것이 바로 동료회라는 것인가. 길드가 길드칸이 어딨지? 오, 야, 대박. 야, 길드 스킬 30포인트 미쳤다. 버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아우, 땡큐 땡큐. 바로 렛츠고 하드모드. 자, 변신해주고. 모프 배기제 왜 부족해? 오케이 오케이. 아, 모프 배기제. 오케이, 이렇게 해놔야 됐구만. 자, 처음에 짱버링크 쓰고 1펜을 리레이했다가 무적기로 박아두고 그냥 시즌모드 받고 넘겨줄게요. 와우, 이로써 넣고. 자, 여기서부터 리스트 레인트링 말고 웨폰 퍼플링으로 변경. 그 다음에 바인드 바로 뽑고 웨폰 퍼플링 사용. 그 다음에 선택카이드 소환. 윙비트 한 번씩 또 넣어줘야 된다 했고. 슥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우와, 여기 너무, 야, 너무 센데 근데? 잠깐만, 너무 센데 이거?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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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그래서 프로미넌스 사용해주면서 밀격 한번 막아주고. 좋아요, 우리 해븐즈도어까지 지켜주는 센스. 자, 땅바닥에 이제 화염 폭발 가자. 화염 폭발! 와사! 와, 가디저 미쳤다리!
풍날트 지리인데? 그리고 변신 끝나면 지금 변신하면 더 가능하거든요? 변신도 한번 해줄게요. 점프 텔레포트 하면은 여기 안착되고 위가 교도하고 살짝 피하고 한대 쳐 맞을 뻔했지만 오! 이 큰 몸뚱아리로도 피할 수 있어. 야! 이 페이지야! 1분 30초 컷! 미쳤는데? 자 이제 주얼링, 시드링 한번 또 빼고 하드입니다. 하드 여러분들 하드예요. 자 쓱싹싹싹싹싹싹싹싹싹 끌어당기는 거 한번 밀격도 피해주고 여기서 아직 도어도 안 깔고 짱버링크 한번 사용. 생존기는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 프로미넌스 돌아왔고 바디 오브 스틸로 지금 한번 또 버텨줄 수 있거든요. 밀격도 피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변신. 변신이 끝나도 블랙하이 다시 변신. 자 윙비트 지금 미리 해놔야 되나? 텔포 텔포 자 와라. 어? 아 이거 도어 깔았다. 도어 까여도 괜찮아. 판테온이 있어. 지금 오르 때문에 도어 한번 깔았거든요. 아 나 이거 보라고체 오르가 이거를 또 내 도어를 깠네. 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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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이제 프로미넌 사용 무조개. 오케이 점프 텔포 개코. 야 근데 보스 괜찮은데? 빨라 빨라 지금. 오오오 딱밤 딱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게이지가 방어모드. 아 방어모드 방어모드 짱어모드. 여기서 게이지를 채워줘야지. 여기서 한번 죽으면 나 게이지 끝난다. 인퍼널. 오 안돼 제발. 아 이러면 내 게이지 다 사라진다고. 아 이때 방금 바디 오브 스틸로 막아줬어야 되는데 아쉽소 아쉽소. 자 반피 깠습니다. 바인드는 이제 1분 남았고 게이지 여러분들 다시 채워줍시다. 열심히 채우다 보면은 다시 봄날이 올 것이야. 사저 피하고 오 잠깐만 밀어줘. 고마워요 고마워요 땡큐 프로미넌스. 자 게이지 모아주면서 프로미넌스요. 자 밀었어. 아 빡세다 빡세. 자 위로써 다시 넣고 마데스트 오브 카이저로 위로써 지금 쿨초기야 다시 한번 해주고 슬슬 위격 타이밍. 위격 다시 밀어서 피하고 속사사 윙비트. 아야 피했어야 되는데. 오 야 분쇄물 안 떨어져. 분쇄물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오늘? 얌전한데 되게. 야 왔다 이제 형 변신 간다. 프로미너스 야! 뛰어넘어! 쏴, 쏴, 쏴! 와! 자, 변신! 블랙하이저 발톱! 자, 바인드 넣어주고, 이제!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킹비트! 야, 방금 진짜 뭔가, 감으로 이 새끼 전기줄 바로 꽂을 것 같아가지고! 아, 조질 뻔 했다. 다행이다. 이거는 나의 감이 살렸다. 변신 게이지 다 날릴 뻔. 자, 또 피해주고, 위로 싸움 넣고, 오, 자, 타임! 다시 또 올라갔어요. 삭 왼쪽으로 텔포.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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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이죠. 소환 짱비트 한번 놓고 미격할 때 피하면서 위로서 한번 꽂고 위로서 다시 소환하면서 땅바닥에다가 이제 또 꽂아주고 여기서 이제 어 무적기. 어 뭐야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941생이 터졌구나. 좋아 좋아. 자 다시 이때 또 칼 소환해주고 미격 피하고 태양 두 개 잘 피해야 돼요 이거. 수술 여기서 이제 바디 오브 스틸 사용해주면서 미연이 사고를 또 방지해주면서 또. 야 이거 변신 때 딜 미쳤는데? 땅에 꽂고 프로미넌스! 프로미넌스 사용. 그 다음 왼쪽 구석탱이로 텔레포트해서 이동합니다. 자 밀격유도. 아 죽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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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자 이거 변신 올 때 다시 한번 또 땅에다가 꽂고 오! 텔포 텔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쓱싹쓱 짱버링크 칼 해주고 이제 변신고 끝날 때 파이널 트랜스로 다시 한번 변신 텔포 오! 짱이널 트랜스 발동! 일단 밀격할 때 오른쪽으로 텔포! 아! 땅이 떨어졌어! 하지만 파이널 트랜스는 변신이 유지가 된다는 점 오케이! 이걸 또 설계로 가져온다.
쓱싹쓱싹 오케이. 자 지금 샤프아이즈 끝났어. 뭐야 체리민트씨 잠깐만 왜 갑자기 체리민트님한테 귀신 되는거야. 섞어 야야야 오류 야 보라고치 오류 좀만 더 빠르게 깰려고 오케이 일부러 죽는거야 솔기. 자 선택하이즈 소환 변신해주고 쓱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점프 나이스. 마지막 스파이더의 미러 이거 드랍팀은 안 먹도록 할게요 형님. 자 여기서 마지막 프로미넌스 발동해주면서 위로브 소드 스트라이크 꽂고 하드손 클리어 개빨랐습니다 여러분들. 제 본캐보다 빨라요. 야 우리 카이저 첫 하드소 데리컨 깔끔하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와 9분컷 미쳤어요. 뭐야 아이템 못 나왔나 볼까요? 앱솔루스 프로드 X 뭐지? 이상한 템이 나왔네. 개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본주님이 카이저를 또 칭찬해주시네. 야 이거 수호가 이 정도면은 다른 보스도 손잡힐 것 같은데. 아 이게 딜이 진짜 좋네. 템도 템인데 딜 효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몸집이 좀 커다란 거 빼면은. 자 킹콜님 아이템 공개 하드소 빠르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와 시골님 또 보여드릴 거 없을까요? 짧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잡보스들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루타비스 사카루타 한번? 짧은 애들? 아니면 야 남은 버프로 하드랑 노말을 비교해보자. 노멀 대 하드보스 과연 몇초 차이가 날 것인가. 자 링 같은 경우는 웨폰 버프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변신까지 50초 남았는데 변신 내로 잡아주는 거로 노멀 데미안 바로 한번 가볼게요. 노멀 연습모드로 가야겠지? 헛 가자. 데미안은 제가 미숙해서 좀 빠르게 클리어를 못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노말이랑 여러분들 하드랑 온도 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와서 명훈님 이거 하드수예요 노말수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오래 잡으면 그냥 하드수예요 알겠어요? 프로미너스 발동! 컷! 끝입니다 여러분들. 네 끝입니다. 데미안 벌써 무릎 꿇었죠? 아이고 시콜린 만천대가 고인물 컨트롤 잘 봤습니다.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노시스 서보이 힘 6만 시콜리마이디 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콜님 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시콜님께. 고맙습니다. 오케이.